안녕하세요. 부여의 우골농원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들깨 농사인데요. 들깨 씨를 지금 씨를 뿌려야 이제 들깨를 이제 가을에 들기름을 짜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들깨 씨를 뿌리는 건데요. 여기는 양파를 한 자리인데요. 뭐 이렇게 소시장으로 파서 왜 파? 이렇게 해야지. 안 파도 돼. 안 돼, 딱딱해서. 아예 그냥 뿌리면 돼. 하여튼 지금 안 판대요. 들깨 씨 뿌리려고요. 좀 날짜가 있어 들깨가요. 근데 들깨는 너무 빨리 부어도 키만 크고 또 시기를 적당히 맞추면 크면서 깨도 잘 열리고 해서 저희는 요때 마늘 막 캐고 양파 캐고 그때 씨를 넣어요. 근데 여기 저 양파 캔 자리가 풀이 하도 많아서 저희는 거의 무경운인데 애초기로 풀 싹 깎고 요쪽 편에는 이제 김장 이제 심을 이제 준비를 좀 해놓을 거고요. 이 자리는 들깨 모종을 하고 뽑아내고 그다음 이제 김장을 갈 겁니다. 아니 뭐들 그렇게요? 그게 아니면 되지 자기야 힘들게. 응? 모두 그렇게까지. 허리 드세요. 여보. 호미가 요새 인기 두타인데. 그래. 아, 난 소시랑 아닌가? 호미가 좀 올려야 돼.
요. 아, 얘기하고 뿌리세요. 아니, 그거 뿌리세요. 얘기하고 뿌려야지. 아, 진짜. 아니, 그거 지금 자꾸 찍고 있는데, 그거 한 번에 다 뿌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 이 들기는요, 이게 많이 뿌려서 많이 나면, 이게 튼튼치 않고, 이게 자그마한 데 옮겨야 되고요. 우리는 다 풀천진에다가 옮기니까, 그래도 그 좀 큰 놈 옮기가 좋더라고요. 잘 살고. 응, 짱짱하게. 그래서 많이, 저기야, 많이 뿌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떠듬떠듬 뿌려서, 아, 그놈을 좀 큰 놈 옮기면, 예, 많이 안 심고, 좀 부지런 들어가고, 좀 조그마한 심었다가 죽으면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두 번 때웠잖아요. 한번 죽어서요. 네 번 때웠어요? 그래도 듣기는 집에 꼭 본인이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니까요. 약 안 주고 친환경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꼭 심어서 먹어야 된다고 이게 듣기 농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보이, 뿌리는 거 보이도 안 해? 땡? 아, 이렇게 해서 듣게 씨앗을 이렇게 한 줄, 예, 한 줄 뿌렸습니다. 빨리 긁어주세요, 그러면. 아, 이거 듣게는요, 이거 한 뿌리고 또 긁어줘야 한다네요, 살살. 그렇게 세게 긁어? 아닌데? 아, 그렇게? 아니, 긁어 오지 마고. 그러다가 한 군데로 다 묻혀서 하는 거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한 군데로 묻혀, 어. 여기 한번 꾸며줘야 씨가 잘 난다니 또. 그, 지금, 그거, 지금, 농기구 홈이에요? 아니요. 뭐요? 글캥이요. 글캥이요? 아, 요즘에 그, 저기, 그, 홈이가 뜨던데. 근데 홈이 왜? 아니, 그것도 혼미 비슷한데? 아니, 그, 글캥이, 글캥이도 어떻게 한번 떠야 되는데. 아, 이거 열배 소시랑이지? 소시랑, 아, 소시랑도 우리나라 참, 딴 나라 있나, 없나 몰라. 혼미는 우리나라 밖에 없대. 이거 심으면 며칠 만에 나요? 뿌리면? 한 10일? 15일이면 날라나? 아유, 잘해 나요. 아, 그래? 비 오고 그러면. 요새 비가 자주 와서, 비가 자주 와서 촉촉해서, 그, 땅이, 저, 물기가 있어서 잘 나겠네, 진짜. 아이고.